안녕하세요. 마이스케첩의 레이아웃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화상자 사용법 첫 번째 시간으로 레이아웃, 페이지, 쉐입 스타일, 컬러, 텍스트 스타일 대화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템플릿으로부터 세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세문서를 만들었는데요. 레이어 대화상자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 대화 상자를 보시면 디폴트,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닉 엘리먼츠, 커버 페이지, 온 에브리 인사이드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디폴트 레이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나머지 레이어들은 이 템플릿에 만들어져 있던 레이어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스케치업에서도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고요. 자, 각 레이어를 클릭함으로써 앞에 연필 표시가 나타나게 되면 커런트 레이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레이어 온오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락을 걸어서 수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예 선택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죠. 락을 걸면 아예 선택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그 문서가 겹쳐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페이지에서 계속 이 레이어는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템플릿에서요. 그러니까 도각 같은 게 이쪽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해제를 하게 되면 다른 페이지에서 현재 레이어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클릭했을 때, 클릭하지 않았을 때. 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추가는 플러스, 빼기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대화 상자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여러 장 만들어서 도면 한장한장 만들듯이 만드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제도 가능합니다. 선택한 페이지를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대화 상자를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전 도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선을 그리면 그 선을 그린 영역만큼 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레이아웃은. 자, 이 상태에서 컬러 박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변화가 없죠. 자, 쉐입 스타일로 한번 가보세요. 쉐입 스타일 대화 상자를 보시면 필, 그러니까 면에 대한 색상을 정의하고요. 스트로크, 선에 대한 형태나 색상을 정의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패턴을 누르게 되면 오토캐드의 해치처럼 해치 패턴을 이쪽에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사각형에 지금 필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컬러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상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밝기도 조절 가능하고요. 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부분의 색상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선 색상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컬러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컬러 대화 상자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해치 패턴 같은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해치 패턴을 입력을 했는데 안 보이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패턴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패턴을 누르시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해치 패턴하고 색상이 같이 표시가 되죠. 색상을 없애시려면 필을 오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치 패턴만 나타나게 되고요.
자, 해치의 스케일은 이쪽에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회전값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항목에서 리스트화되어 있지 않은 값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선의 종류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에서 이쪽에 보시면 선의 굵기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대시나 뭐 히든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스케일,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LT 스케일이라고 하죠. 선의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값이 작을수록 더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스타일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라인 형태를 그리고요. 자, 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자, 끝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라운드 엔드를 누르면 약간 동그랗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 좀더 튀어나오게 되죠. 첫 번째 거는 선 길이에 딱 맞게 나오고요. 둥글게 처리, 그 다음에 약간 더 빼서 표현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끝부분을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꺾인 선을 그렸을 경우에 코너 부분이 생기잖아요. 자, 이 코너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들은 이쪽 첫 번째 옵션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꺾여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형태가 변경이 되게 되죠. 라운드 형태냐 아니면 선 형태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 끝점에서 화살표 표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대해서 화살표를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도 이쪽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의 스타일을 조절하는 부분의 대화 상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패턴도 알아봤고 색상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 스타일 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써주게 되고요. 자, 포맷을 보시면 자, 폰트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언더라인을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취소선을 그리신다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하신다든지 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우측 정렬. 그 다음에 높이 부분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위쪽, 중간, 아래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자, 위쪽, 중간, 아래.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보시면 어떤 기호나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넘버링을 할때 그런 부분에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숫자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텍스트가 만들어지면요. 이거에 대한 넘버링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스타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